한국의 민족 대명절 설날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관에서는 영화에서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어우러진 설날 대축제가 마련됐습니다. 본격적인 민속놀이에 앞서 한복 콘테스트 무대에 올라온 어린이 참가자들은 깜찍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윷놀이 단체전에서는 곳곳에서 화이팅 넘치는 함성이 들렸습니다. 아 그러면 1승이 최고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한테 1승이 있으면 2승이 있는 거고 2승이 있으면 3승이 있는 겁니다. 어르신에게는 고향 생각을 안겨주며 행복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윷놀이를 하니까 왕년에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 생각도 나고 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우리 동포들이 모여서 민속의 놀이를 하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참석자들은 제기차기와 공기놀이, 투어를 체험하며 색다른 추억들을 만들었습니다. 중학교 때 차보고 지금 처음 차보는 거예요. 가끔 제기를 차는데요. 몸도 운동이 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100개 정도 살 정도로 참 잘 되고 외국에서 사니까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사니까 아이들에게 전통을 알려줄 수 있고 민속놀이 이런 것도 애들이 너무 재밌게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설날 행사장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가 큰 인기를 얻으며 함께 기념 촬영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평창 마스코트 반다비. 축하 무대에서는 한국 민요와 한국 전통무용 장구병창 이외에도 두 살 남아의 북소리가 인상적인 네팔 민속공연단의 특별 무대가 올려져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태인 주 토론토 총영사와 조성준 주의원 이외 주류사회 정치인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아메드 후세인 연방이민성 장관과 한복을 차려입은 캐슬린 윈 온주 수상, 존 토리 토론토 시장 이외에도 연방과 온주 의원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이외에도 조성훈 윌로우데일 온주 보수당 후보와 리치몬드 1에서 연방 보수당 공천 경선에 나서는 신윤주 후보가 새 인사를 전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설날 대축제는 토론토 한인회와 한국민속문화협회, 민주평통토론토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한편 무궁화 한인 요양원은 설날인 지난주 금요일 오후 2시 요양원에서 설 기념잔치를 열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과 가족들이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새해 덕담 동영상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이날 어르신들은 푸짐한 설 음식을 드신 후 전통춤과 민요를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